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와 그리고 제3지대 신당 새로운 미래, 그러니까 지금 김종민, 이 조응천, 그리고 이원옥, 이렇게 원칙과 미래 이두 측이 합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동 창당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야권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제3지대 이 빅텐트가 가속화되는 것 아닌가. 여기에 지금 이준석과, 그리고 이 양향자가 따로 나왔습니다. 이준석은 여기에 참여할 뜻이 없다. 뭐, 본인 처음부터는 거의 떴다방이 될 수도 안 되고, 가치 지향이 다른 것은 오히려 소리만 난다. 이렇게 말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이걸 놓고, 이준석은 자기가 당대표를 해야 되고, 자기가 대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같이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준석은 만약에 거기 합치게 되면은 이준석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수라고 했는데, 지금 이 이낙연이든 조응천이든 그리고 김종민 전부 다 좌파 또는 민주당 야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합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말하자면 반 이재명은 결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의 신경민 전 의원과 미래대연합의 박원석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창준이 창당준비위원회는 기득권 혁파와 정치 혁신, 그리고 사회개혁과 미래 전환에 나서라, 이런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동 창당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이후에 예정된 시도당 창당대회는 양당의 통합 창당대회 성격을 갖게 된다. 오는 2월 4일날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게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이 양측은,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 그리고 이 이낙연 측은 합침으로 해서 이재명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하게 되고, 이렇게 합치게 되면 벌써 이재명 정당에는 이낙연에게는 국회의원이 3명이 오게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 3명. 여기 3명에다가 앞으로 거기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없거나, 또는 그동안에는 원칙과 미래와 이낙연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저했던 사람들이 이제 합쳐짐에 따라서 더 많이 올 것으로 보이고,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또는 배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올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지금 친명을 공천하기 위해서 온갖 압박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명계에 대한 탄압을 했다가 이제는 친문계에 대한 압박. 그렇게 이를테면 임종석이가 문재인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는데, 임종석을 지금 출마 안 시키기 위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임종석이 들어와서 배지를 달게 되면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의 강력한 라이벌이 될수 있다. 이재명은 이제 감옥에 갈지도 모르고, 그런데 친명당을 만들어 놓고 대통령 후보를 만약에 임종석이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재명 측으로서는 결사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이은주를 보자, 이은주를 들어와라 하는 것도 바로 이은주가 친문 세력에 대해서 그동안 비판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친문, 말하자면은 패권을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은주를 이용해가지고 이의제의 하려고 한 것이다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낙연과 원칙과 상식, 여기가 다 모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의 통합 명칭은 개혁미래당, 개혁미래당. 이준석은 개혁신당. 그러니까 이름도 비슷비슷한 게 지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이 선거 때만 되면, 군소 정당들이 군웅할 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 이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여기가 그 사람인가? 아니다. 저기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비례대표 찍을 때도 엉뚱한 곳에 찍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들은 정치개혁과 사회개혁, 민생개혁 등의 개혁을 선도하고 미래로 나가겠다 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관위 유사 당명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더 나은 이름을 공모를 통해 찾아보기로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당 관계자는 개혁미래당이라는 당명은 이준석 당이 개혁신당이니까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준석은 지금 몸값을 올리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준석은 이들과 같이 가기 어렵다고 하는지, 어쨌든 그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서 제3지대의 빅텐트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뭐 이준석까지 다 뭉쳐져야 한다는데, 어쨌든 뭐 이준석이 나간다 하더라도 이미 이준석은 제1호 정강정책이 민주노총산의 언론노조가 바라는, 말하자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 바라는 방송법을 통과시키라 라는 취지와 유사해서, 그래서 이준석은
보수 정당이라 보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미 이준석은 처음부터 좌파 성향이 많았던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수 참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유승민이가 자, 나는 탈당도 하지 않겠고 출마도 하지 않겠다. 자, 그러니까 유승민과도 지금 이준석이가 거리를 두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임박해가지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광해에서는 자, 철저하게 자기 이익 따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유승민도 지금 여기가 말하자면은 이낙연이나 또는 거기 원칙과 상식 이런 사람들과 같이 가고는 그거 봐라 유승민은 처음부터 좌파였다 이런 비판 소리를 들을 것 같으니까 남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안에 남아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격 저격하는 역할 분담이 아닐까 뭐 이렇게 봐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유승민은 지금으로서는 자 더 이상 정치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남아 있는 것 같고. 자, 이래서 지금 당 자체가 지금 크게 구도가 짜지고 있습니다. 이낙연과 비명계가 신당 공동 창당을 하게 되면 여기에 더 많은 자, 이 비명계가 몰려들 것이다. 자, 지금 이재명은 철저하게 자기 당 중심으로 자, 그러니까 친명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자, 이재명의 큰 후원자 또는 뒤에서 이 배경이 됐던 이해찬까지도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정식 사무총장도 물러가라, 사퇴하라, 또는 조정식 사무총장 불출마하라, 요구를 지금 원에 친명계가 하고 있는데, 조정식은 바로 이해찬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임박해지니까, 자기들의 후원 조직까지도, 후견 조직까지도 공격을 하고 있는 이재명계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피도 눈물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이재명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다 모이라 해가지고 지금 야권의 세력들은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이는 데는 자, 이렇게 뻘뻘이 흩어지고 그런 의미 있는 표를 잡기 힘들다. 유의미한. 그래서 선거구도 지금 연동형으로 갈지 또는 이 과거처럼 병립형으로 갈지 구분 안 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여기는 이재명이 없는 민주가 있고 이재명이 없는 공정이 있고 뭐 이재명이 없는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이 있다 뭐 그런 걸 키워가지고 저기는 가짜 민주당이고 이건 진짜 민주당이다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재명으로서는 치명타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되면 분당입니다. 자 민주당 안에 있는 이낙연을 비롯해서 현역 국회의원이 세 명이 딱 몰렸다는 것 자체부터가 분당이고 더 많은 의원들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낙연과 합친 이 정당이 세력이 커지면 싹 몰리는 게 염량태세 이게 사람들의 인심인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권세가 있고 힘이 있으면 싹 몰리고 힘이 빠진다 싶으면 싹 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누구보다도 이거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 여기 힘이 좀 모여진다 싶으면 대거 모여들게 되고 그러면 바람이 일으키게 되면 자 이재명은 앞으로 뭐 사법 리스크에다가 자 그 안에 돈봉투 사건 등등 해서 내부적으로도 친명끼리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그야말로 폭망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고 이낙연은 그 사업 틈새에 들어가서 낙수 떨어지는 이 이삭을 죽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분당은 현실화 돼버렸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얼마나 파괴력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고, 뭐, 여기 이낙연과 김종민의 세력은 보수당, 즉, 국민의힘에는 큰 타격이 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자, 민주당에 갈수록 악재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